그러면서 우리나라가 LNG 운반선을 싹쓸이했다는 그 신문에 많이 나가 있었는데 이제 작년에 저희들이 60세척을 했는데 현대대우 삼성에서만 그렇게 됐습니다. 왜냐하면은 다른 나라에서는 지금 중국에서 LNG선을 두척을 만들었는데 해체가 됐습니다. 그 화물차를 잘 못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일본에서는 미치에서 LNG선을 만들었는데 납기가 1년이 지연이 돼가지고 추적 못했습니다. 인도량을 보면은 아직도 그 LNG 부분은 저희들이 그 많은 부분을 남겨주고 있고 여기 이제 모스 타입이라고 구형으로 된 LNG선이 있습니다. 여기 지금 해체가 엄청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오래된 LNG선이 이제 30년 넘게 된 LNG선들은 해체가 일어나면서 또 새로운 LNG, 수요의 LNG선은 오지만은 해체를 하는 것을 대체 수요도 또 놓고 있는 부분을 알 수 있습니다. 스마트 앞으로 기술력을 우리가 납기 준수, 뭐 안전성, 제품 원가 이런 게 줄이는데 여기 저희들이 이제 생산 시수를 줄이고 설계 시수 줄이고 그 다음에 새로운 화물창을 하고 그 다음에 또 기자재 국산화 이렇게 하면은 앞으로도 10% 이상의 기능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 한국 조선소가 LNG선 분야에는 앞으로도 계속 할 여지가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LNG를 실는 크기에 보일러 깨서야 됩니다. 그 온도 차이에서 LNG 자체가 기아가 일어날 수밖에 없는데 그 기아가 일어나는 게 하루에 한 100톤 가까이 일어납니다. 그걸 어떻게 활용하는가가 가장 중요한데 DFD 전기 추진으로 하는 힘센 엔진을 통해 가지고 가스를 이어 가지고 거기 발전을 해 가지고 가는 방법 이렇게 하면 한 40% 효율이 납니다. 요즘은 바로 우리 저 자동차와 같이 가스를 바로 엔진을 돌리는 그걸 기술을 저희들이 개발을 했죠. LNG를 하면 다들 크게 많은 대량으로 운송을 하는 건데 이제 새로운 시장이 또 열리고 있습니다. 소형선이 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세계 최초로 그 LNG 벙크링선, 그 앞서 그 연료, LNG 연료를 엮는 건 벙크링선이랍니다. 그 벙크링선에 들어가면 만들었고, 조선업 활력 제고를 위해서 지난달에, 작년에 연말에 이렇게 발표를 해줬죠. 여기 보면은 LNG와 수소, 전기 선박 기술 이런 데에 실적서 도입 이런 데에 정부에서 지원을 하겠다. 헤비테일이라 해가지고 뒤에 계약금 10%만 받고 나중에 해양을 인도할 때 뭐 90% 받겠다, 80% 받겠다. 경기가 나빠지면서 이제 상당히 어려운 거고. 그다음에 또 엔지니어링도 그진 안 되는 상황에서 또 기자재 국산화율은 20%도 안 되죠. 솔직히 말하면은. 그다음에 그 발주사와의 그 전략적 제휴도 부재했고 여러 가지 어느 날 갑자기 뭐 EPCIC 해가고 좀 이야기가 나는 거 결정적인 순간에는. 자기들은 손해를 안고 이익을 남기고 우리만 조선 3사만 이제 적자를 보게 되는 이런 식으로 우리가 우리나라가 지금 대우 현대 삼성이 해양에 공사를 한다 하지만은 10%도 채 못 하고 있죠. 그 전단 부분과 후단 부분 특히 또 디큐멘싱까지 해양 플랜트 쪽에는 해야 될 명령이 엄청 많고 일할 부분이 많이 있는데 요 10% 하다가 그냥 지금 상당히 적자가 많이 보여 주저앉아 있는 조금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극복을 하기 위해서 해양 플랜트 쪽에서 정부에서 지원을 엄청나게 했습니다. 여러 기관을 통해서 뭐 이게 제가 2017년도에 한 4천억 정도 했는데 돈만 썼지 대가 하나도 없죠. ATEC이라고 이것도 뭐 400억이고 이건 아직 공사도 안 하고 있고 그래서 장국에도 뭐 이 지금 요 골프장 데비치라고 한국에서 제일 좋은 골프장입니다. 기술 개발하는 것도 저 테스트를 안 하고 있다는 거. 앞서 조선은 그 실험 장비들이 모두 100% 가동이 다 되고 가동이 다 되면서 모자라서 대우도 또 슬라싱 설비도 만들고 또 수조도 다시 하고 이런 상황인데 해양은 지금 기자재나 테스트를 하기 위해서 이런 설비를 구축을 했는데도 하나도 테스트 안 하는 거죠. 그게 뭐냐면 기술 개발이 안 이루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극복하기 위해서 지금 현대대우 삼성이 같이 표준화를 엄청나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올필드 규제, 엔지니어링 자체 표준, 이런 조선소에 보면 엄청나게 세계 프로젝트 보더라도 표준이 너무 많아가지고 우리가 어려움이 있는데 이거를 다순화시키는 표준을 지금 작업을 하고 있고 그러니까 실제 테스트 배드가 없어가지고 기자재에 대한
엔지니어링도 안 되는데 실증 테스트 배드가 없는데 이 부분을 오일앤가스 플랜트 실증 테스트 배드를 구축하자 해서 지금 기획을 하고 있고 부산시에서도 투자를 하겠다고 있고 거제시에서도 투자를 하겠다는데 산업부에서는 투자를 못 하겠다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오일앤가스 기자들 그 클러스터를 거제 부산 이게 간내 업체 중심으로 해가지고 한번 설명을 하니까 180명 정도 와서 140명 업체가 떴고 또 장비 설명에도 실제적으로 이렇게 출연을 하고 있습니다. 주도권이 이렇게 쫙 유럽에서 일본, 한국, 중국 뭐 이런 동남아시아로 갈 거라 생각하는데 저희들이 잘 하기에 따라서는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율은 20%밖에 안 돼요. 저희들이 상당히 자동화를 하고 스마트 야드를 만들고 스마트 십을 만들고 이렇게 하면은 선박도 우리가 계속해서 유지할 수 있는 부분이고 특히 해양은 지금 보면은 미국과 유럽이 지금 아직도 다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국민 소득이나 매출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우리가 아직도 계속하면은 충분히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부분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마켓션을 보시면 데스탑 PC처럼 생긴 타워는 보통 이제 저희가 53%까지 했는데 전에는 더 이제 좋았죠. 근데 추세를 자세히 보시면 그 데스탑 워크스테이션은 거의 모든 벤더가 그 이걸 다 토탈해 보면 10,000대에서 12,000대로 거의 플랫해요. 한국이 HP에서 보면은 워크스테이션 세계 8위 시장이에요. 굉장히 큰 시장이고 ISV 쪽에서도 보시면 소프트웨어 쪽에서도 뭐 자동차 조선 플랫해서 보시면은 거의 탑10 안에는 들어가는 나라예요. 하얀 바탕인데 검게 돼 있어서 이제 늘 켜져 있거나 늘 꺼져 있는 게 없어요. 근데 그거는 당연하고 이제 RGB 세 가지 픽셀이 서브 픽셀이 있는데 서브 픽셀에서도 하나가 나가면은 저희가 다 구성으로 교환을 합니다. 그것도 있으면 안 되고 그렇게 이제 지원하는 게 전체 디스플레이의 장점이죠. 지금하고 선별전이 지금 같이 우리 회사로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다음 PPP 타임은 역시 술통 기로 TV FOM 방식. 자, 그럼 이제 본론에 들어가서 제가 지금 이 에너지 섹터를 어떻게 해외 우리 기업들이 PPP 경험을 살려서 진출할 수 있겠느냐 이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여기는 MD 비즈라고 반드시 필수적으로.